무가 들어가요. 물을 채 썰어서 꽃소금 한 숟갈 정도, 이렇게 한 숟갈 정도로 이렇게 절이는 거예요. 살짝 꽃소금하고 숨이 죽을 때, 죽을 동안 우리는 카레를 씻어야겠죠? 카레가 너무 깨끗하네요. 이 파래가 안 좋은 거는 울긋불긋한 게 막 섞여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전체가 다 파랗고 두 번만 씻으면 돼요. 보송보송하게 짜요. 짰죠? 자, 그동안에 얘가 이제 이렇게 숨이 살짝 죽었죠? 살짝 죽었으니까 요 물을 조금 따라버리고, 물을 살짝 따라버렸어요. 파를 마늘을 오는 가른 게 없으니까 빨리빨리 간을 봐요. 간이 더 들어가야겠어요. 간을 살짝 세게 해야 되는 게 파래가 들어갈 거니까. 파래가 들어갈 거니까. 새콤달콤.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파래를 넣어요. 이때. 또 파래하고 무하고 그 양이 무가 너무 많이 많아도 맛이 없고 파래만 또 많아도 맛이 없어요. 적당히 섞어야 비율이 맞아야 또 맛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겨울 막 시작해갖고 겨울에 파래가 가을부터 늦가을부터 해갖고 파래가 이게 맛있더라고요. 또 금방 묻혀요. 금방 먹지 않을 때는 고춧가루 넣은 게 그렇게 썩 모양이 좋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금방 먹을 때 간을 봐야겠죠? 새콤달콤. 많은 양념을 안 해도 맛있어요. 새콤달콤.
무침을 해봤습니다. 지금부터 파래가 좀 이제 나올 철이거든요. 파래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요. 파래.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눌러주세요.